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국 미술학원에서 예비반 전임을 맡고 있는 전찬서 강사입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실기대회 4부에 나왔던 주제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일단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로는 제시된 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구조적 연결을 주제로 표현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제공된 사물은 파이프 연결 부속 3종 그리고 파이프가 있습니다. 재질로는 금속 나무 사선 스트라이프 패턴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일단 나와 있는 그림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딱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이 문제는 전체적인 화면의 구조로 이끌어갈 것이냐 아니면 구조물 하나를 디자인하여 보여줄 것이냐 그렇게 크게 갈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어떤 그림이 맞다라는 정답은 없지만 그런 어떤 것을 위주로 표현을 할 것이냐가 가장 의도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앞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로는 이제 앞에 구조물 하나를 만들어서 그 형태를 잘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고요. 이제 이쪽에 보시는 그림들은 화면 전체적인 것을 구조로 활용하여 화면 자체를 구조로 쓴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구조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구조적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상호간에 잘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게 선재잖아요. 그 선재가 가지는 방향성이나 조형적 통일성을 가지고 화면을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그림은 상당히 산만하죠. 산만한 이유는 그 각 선재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통일감이 부족해서 그 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같은 주제로 갖고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정말 차이가 크죠. 이쪽에는 각 구조물을 가지고 그 구조라는 것을 해석한 그림을 붙여놨고요. 이쪽은 화면 전체를 구조로 활용해서 끌어간 작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끝에 세 개라고 보는데요. 이제 위에 있는 것은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긴 만들었지만 정말 평면적으로 만들어서 구조적이다라는 느낌을 잘 전해주지 못한 것 같고요. 이것도 뭔가 화면 전체적인 구조를 끌어가면서 여기서 변화를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살짝 의도를 나타내주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화면 전체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통일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구조물을 그리는 게 유리하다 아니면 공간을 구조로 그리는 게 유리하다 어떤 게 더 유리하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네. 저는 그걸 어떤 게 유리하다라고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학생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와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각 선재들이 갖고 있는 방향성의 통일감이 구조적인 느낌을 잘 전해줄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 패턴이나 질감들이 갖고 있는 내용은 그림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에서 저는 색상이나 그런 질감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 색상이나 재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곳에 시선을 잡아둘 것이냐 그것도 학생 개인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질감이나 색상들을 어떻게 사용하여야지 너희들의 의도가 드러날 수 있다. 그 어떻게 보면 이 질감이나 패턴 자체가 그 서로 다른 개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소들이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려면은 이렇게 이 스트라이프 패턴을 가진 파이프들과 나무 패턴을 가진 스트라이프들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것을 좀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로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 간에 패턴이 갑자기 들어가거나 그런 거를 지향해야 된다.
아, 그 각각의 구조물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파이프들의 방향성이 다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뻗어나가기도 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산만하게 표현된 그림 같습니다. 평면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제시물로 주어진 각 연결 부속을 잘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 부속이 다양한 방향으로 꺾일 수도 있지만 지금 직각 프레임을 가진 것으로 봐서 구조적으로 보이려면 이 방향성을 웬만큼 통일시켜줘서 그 통일감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일감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약간 다르긴 하거든요. 물론 통일감이 중요하긴 하는데 분명히 이 학생들이 문제지를 보면 다 똑같이 저기 그릴 거예요. 근데 애들이 10명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보는 그런 실기대회, 실기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통일감만 세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림 처럼 또는 그 가운데 보면은 되게 아래서 보는 그림이 있는데 저건 저런 건 되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강한 그런 구조 통일성을 가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한 학생 중에 80%가 다 저렇게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래에 있는 그림 맨 아래에 있는 첫 번째 그림하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서 가운데 그림이 저는 좀 달라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저런 그림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도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화면 전체적인 구조를 이끌어가면서 구조감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그림은 각각의 구조물 자체를 디자인함으로써 이 안에서 구조를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축이 뻗어나가는 선의 굵기나 방향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 양들이 서로 다 비슷해서 산만한 부분들이 있는 거가 많이 느껴져요. 근데 이제 하단부의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종의 방향으로 가는 걸 주축으로 해서 좀 정리가 된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것들은 이 시선이 그 흐름이 안 느껴져요. 그냥 산만해요. 그러니까 그게 방향의 통일감에 대한 이야기도 이 통일감 안에 방향에 대한 정리도 있고 이제 굵기나 길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우리 놀이터에 있는 정글집을 만든 것 같은 느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아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험장에서도 아마 이러지 않을까 라고 봐요. 뭔가 이렇게 길기가 있거나 굵기가 약했거나 아니면은 어느 방향에 주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나 그거에 맞춰서 구조적으로 공기가 조절이 되거나 이래야지 시선이 우리가 바로 전에 흐름이라는 거를 했는데 흐름이 안 잡히니까 구조가 재미있게 흘러다니는 시선 흐름이 산만해진다. 그거를 통제하려고 패턴의 컬러를 막 넣어보기도 하고 많이 해보긴 하지만 일단 스케치가 똑바로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 요 상단에 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요런 데가 되게 구조적이고 단단한 느낌은 주고 있는데 답답하죠? 그 왜 답답하느냐? 여백 활용이 안 돼 있고 선의 간격과 굵기 변화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잘 안 돼 있는. 근데 비교적 지금 여기 있는 그림, 여기 있는 그림, 여기 있는 그림, 여기 있는 그림, 여기 밑에 있는 이런 그림들은 여기도 뭐 약간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그림들이 좀 열심히 그렸는데 왜 답답할까? 이런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공간들. 비워두는 공간이 있어야 디테일한 것들이 잘 보이잖아요. 아까 제가 선의 간격을 얘기를 했는데 이 선재 구성은 선의 길이와 선의 선과 선 사이의 간격 조절에 의해서 긴장감을 유도를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하잖아요. 이 구조를 만드는 데 집착하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굵기 변화는 있는데 간격 변화들이 다 늘러붙은 경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정글짐같이 안정적으로 보이긴 하나 시각적으로 이렇게 자극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4시간 안에 그릴 수 있는 양 정도의
그 의도가 보이는 거죠. 아 여기 봐주세요. 그 다음 여기 봐주세요. 이렇게 의도가 이렇게 연출돼 있고 아까 그 질감도 얘기했잖아요. 그 아무래도 이 스트라이프가 그 명도 크로스가 있고 컬러도 고체돌다 보니까 주제 부분에 대부분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금속 재질과 나무 재질은 그 서브 역할을 하는 거라서 만약에 이게 뒤집혔으면 어땠을까요? 이게 이제 그림 산만해졌겠죠? 그래서 이제 초점을 모을 줄 아는 그런 거죠. 물론 여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는 그거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여기 두 개가 바뀌었으면 훨씬 더 집중감이 이 사각형 직육면체, 정육면체 이 박스가 더 잘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이 상단에 있는 그림하고 이 하단에 있는 그림하고 가장 큰 차이는 그 화면 구성이라고 해요. 오히려 그 구조적 연결 구조의 화면 구성이고 여백을 잘 활용하고 그 주제를 잘 보이는데 의도된 어떤 면비례가 잘 드러났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있는 그림 중에 가장 구조적으로 재밌게 연출이 된 거는 저는 요 그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근경에서부터 이 축변화가 크로스하면서 쫙 끝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방사형이나 육면체 형식으로 갖고 있지 않고 되게 재미있게 연출이 돼 있고 오른쪽으로는 면들이 굉장히 긴밀감이 있고 왼쪽에 좀 비어 있고 다만 아쉽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힘이 없어서 오히려 포인트가 좀 약한 건데 전체적인 구조는 되게 단단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과 하단의 가장 그런 비교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차연서 강사였습니다.